드디어 집 밖으로 나선 세 사람. 병훈 씨는 거의 일주일 만에 외출입니다. 손등 한번 잡아봐. 손등. 잠깐만. 아니 엄마 말고. 여기서 신호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줘. 맞다. 우리가 못한 게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. 근육이 점점 굳어가다 보니 섬세한 조정이 어려운 탓에 휠체어 운전도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더 빨리 가까운가? 알겠어. 유달산도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저도 약해지고 저희 어머니도 약해져가지고 또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지금 2년째 유달산도 못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. 요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좀 더 원망스러운 병훈 씨입니다. 그런데 자꾸 발걸음을 멈추는 성재 씨.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.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힘에 부치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장 보는 일이 아니고서는 외출하기도 조심스러운 모자입니다. 그래서 한번 나왔을 때 필요한 생활용품들까지 꼼꼼하게 챙겨 장을 보고 들어가곤 하는데요. 집으로 향하는 길. 조금 힘들긴 해도 또 집에서의 일주일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.